난 이 꽃을 실물로 보는 건 처음이야. 국화! 로버트 포츠는 일본에서 가지고 온 꽃. 일본의 왕실을 상징하는 꽃. 원산지는 중국. 근데 왜 28송이를 남겨놓았을까? 이저택의 소유자 의문의 실종으로 사라져버린 니콜라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버려진 고아들을 자식처럼 키웠던 자. 13년 전 그가 사라진 후 큰 화제 있었어. 화재 당시 발견된 시신은 모두 32분. 그중 마부 한 명과 아이들을 돌보던 여자 2명, 그리고 요리를 담당했던 뚱뚱한 여자 1명. 불타 죽은 그들의 시신들 모두 이곳 한 곳에서 발견됐어. 여기에 28송이 국화 남겨놓은 것, 특별한 의미가 있어. 죽은 32명 중 아이들은 28명. 빙고! 하지만 다음 재물에 대한 탄선 아니지? 날씨에 견디는 유일한 꽃, 봄이 아닌 가을에 피는 꽃. 누구겐 국화의 달이 있어. 가을 6월 그럼 살인만 최근 여기에 자부를 남겨놓은 거야. 제법이. 화재 시각은 자정, 역시계의 시간은 5시 28분. 이건 역시 제게 메시지. 살인만 세기 남긴 두 번째 숫자 5 그리고 28. 마태복음 5장 28. 이절 음욕을 품지 마라. 음욕을 품지 마라. 그리고 숫자 9. 이걸로는 부족한데. 뮤직박스를 살펴봐도 소용없어. 클라임 음악이야. 단서는 뮤직박스에서 나오는 음악. 음악. 모차르트가 남긴 176마디의 음악. 아이들을 위해 만든 주사위 민요회. 두 개의 주사위 굴려 합으로 곡을 만든다. 뮤직박스 음악엔 제기 남긴 숫자 다 있어. 음악을 다시 들려줘. 뭐야, 그럼 모차르트가 만들었다는 그 176마디를 다 외우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군지 잊었나 보군. 4, 3, 7, 15. 이 숫자들이 가리키는 것은 역시 재미나도 재밌는 친구야. 아주 마음에 들어. 이 숫자들 자체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하지만 모든 숫자 왼쪽 방향으로 돌린다면, 회전시킨다면, 사는 H, 함은 싫은 S, 분 I, 그리고 O, 마지막 보는 S, H, E, L, I, O, S, E, L, I, O, S, 태양의 신 헬리오. 살인마 제기 남긴 메시지, 세계 메시지, 삼재물을 가리키는 세계의 메시지. 첫 번째 528 음역을 품지 마라. 두 번째 숫자 우는 범행 시각 9시. 마지막 헬리오 태양. 런던 사극의 여왕 제시카 나이틀리. 2시간도 안 남았어. 오늘 카운티 극장에서 그녀의 공연이 있어.